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인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이 교수님 뵙자마자 어제 잠을 못 주무셨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냐 했는데, 예전에 제가 오전에 항상 방송을 할 때 뵀을 때는 네. 활기가 넘치셨는데 이게 제가 오전에만 뵈서 그랬었나 봐요. 오후에 들어서면 항상 이렇게 피곤. 아, 그런 건 있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지금 아침에 한 7, 8시에 일어나셔갖고 네. 지금 한참 일할 때시잖아요. 그쵸. 전 솔직히 한 2시 반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밤 10시 정도 되죠. 아, 그러면 이제 하루에 마무리를 빨리 하셔야 되는데 또 일찍 안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아, 8시 정도에 자죠. 아,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네, 정말 이제 우리 미국 주식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는 것은 좋지만 건강도 좀 챙기세요. 예? 건강을 뭐 어떻게 예, 챙깁니까? 건강을 너. 잘 챙겨주시고 더 일찍 자야죠. 6시쯤에요. 네, 네. 이게 이제 한 살 한 살 우리 교수님께서 나이가 들어가시는 네, 모습 네, 옆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본부장님은 네. 본인 얘기는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예. 아무래도 뭐 한 두 살 정도 어리니까요. 좀 낫겠죠. 저는. 예, 그렇죠. 한 예. 700여일 차이가 굉장히 예. 크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을 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체크해보고,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워스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섯 종목 화면으로 보시죠. 자, 베스트 종목은요, 마스터카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엑스모빌 꼽혔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델타항공, 엥, 준비디오, 그리고 루이싱커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뭐 델타항공 네. 예상했던 바입니다. 네. 예상했던 바인데요. 일단은 만약에 코로나19가 봉합이 되면 네. 봉합이 되면 과연 항공주가 주가가 올라올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각에서는 지금 그 세 자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자리는 앞으로 표를 안 팔 거라고 아, 좀 예, 이렇게 거리두기를 예, 그 거리두기? 위해서? 그러면 한 분 자리가 비게 되면 거기 항공료 인상으로 고스란히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거나 비싸지면 많은 분들이 안 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 악화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피스 주식을 매도한 거 그것도 인정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행기 값이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매출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델타항공 항공주가 코로나19가 끝나도 여전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워스트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저도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김포공항의 국제선의 이용객이 0%를 찍었대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0%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국제선은 김포공항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네. 않고 단거리 노선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뭐 중국이나 뭐 가까운 일본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이제 안 가는 거죠. 무서워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네. 않고 그런 거죠. 근데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저는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모든 걸 다 차단에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자리를 띄어서 앉아도 이 안 좋은 공기 안에서 이렇게 감염에 대한 위험이 그렇죠. 굉장히 높으니까 예. 그렇다 창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창문 어떻게 열고 갈까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게 갈까요? 문제인데 네, 산소호흡기 끼고 예, 그런데다가 일단은 네. 그 자리가 하나 비는 거 그다음에 아마 겹쳐 앉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비행기 표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우려인데 제가 과거에 약간의 입석을 주장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제가요. 입석이요? 그러니까 비행기 입석이요? 이렇게 안전벨트를 낸 다음에 가슴을 서서 가면 어떨까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던 사람으로서 말도 안 되네요. 예,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네. 비행기 값이 올라가는 걸 우려한 예,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이 비상사태 터지면은 산소호흡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거를 쓰고 이동하는 게 어떨까? 이게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좀 별론가요? 예, 그럼 이제 비행기를 갈아탈 때마다 계속 바깥 그렇죠. 예, 누가 꼈던 거니까 바꿔야죠. 그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들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떻게 방법이 예, 없네요. 예. 사실 뭐 여행주도 그렇고 항공주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실적의 악화, 악재의 예. 연속이 주가를 하락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워스 종목은 준비디오는 예, 준비디오, 핫했잖아요. 준비디오가 원래는 그 집콕주의 수혜주였는데요. 준비디오가 지금 14%가 빠지면서 주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보안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대만에서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금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한
각국이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준비도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기업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안 쓴답니다. 기밀이 유출될 기밀이 수 있으니까. 유출될 수 저희도 둘이서 이제 토의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기밀스러운 얘기 없으니까 합니다만 다소 좀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 하는 분들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쵸.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아마 보안 문제에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이러니까 저에게도 사실 제안이 하나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처음에는 잠깐 4번 정도 가르치게 됐는데 줌 비디오를 이용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약간 시스템에 요새 하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약간 불안함이 또 있대요. 그래서 또 구글에 듀오? 아니 구글 뭐 있죠? 구글 듀오 말고 이름 까먹었어요. 행아웃. 행아웃. 예. 다 하시네요, 우리 팀 교수님. 구글의 행아웃을 또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약간 구글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너무 보기에는 너무 적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물론 다양하니까요. 소프트웨어가 다양하니까 뭐 하나가 잘 된다고 생각이 안 들고 있는데 아이가 뭐 준 비디오가 워낙 최근에 각광 받다가 보안 문제 터지면서 빠진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준 비디오에 대한 인기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 비디오를 두 번째 워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이 종목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말하는 사실 루이싱 커피는 계속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제가 이렇게 방송 얘기할 때마다 수많은 메일이 오는 게 도대체 언제 거래가 재개되느냐라는 모르죠. 질문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스닥에서 공식적으로 루이싱 커피 쪽에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달라고 요청했나 봐요. 아, 그 자세한 최소한 내용?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최소한 요건을 아직까지 루이싱커피에서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라스닥 측에서는 그게 오지 않는 이상 계속 거래를 중지시키겠다라는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주분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 요건이 뭐냐 했더니 그건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일단. 그거 밝혀야죠. 깨끗한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스닥에서 루이싱커피 쪽에 뭘 요구했는지가 발표가 안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밝혀라. 예, 나스닥에서 요구했던 그 내용보다는 루이싱커피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이 전 더 뼈아픈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거래가 아직 재개가 안 된다. 예, 이게 혹시 미국과 중국 간에 뭔가 그런 이권 다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SEC 조사가 가면 대부분 서류를 요청하거든요. 다 주고요. 그거 받은 다음에 조사한 따로 따라왔을 때 거래가 언제 재개되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케이스는 지금 아예 자료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워스트 기업 이렇게 해서 세 종목 봤는데 제가 지금 국내 시장도 계속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는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26%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상한가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워스트 종목 세 종목 봤고요. 베스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스터카드인데 마스터카드 실적이 왜 좋아진 걸까요? 실적이 좋아질 건 하나도 없고요. 실적은 아니에요? 네, 실적보다는 이번 주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던 거에 대부분의 특징이 많이 빠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갖다 대고 많이 빠진 건데요. 사실 마스터카드다 비자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소비를 덜 하는 거 아닙니까? 흥청망청 나가서 쓸 일이 별로 없죠. 그쵸. 물론 집안에서도 소비를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카드 비자 많이 빠졌는데요. 혹시 저희가 일주일 전에 한번 저희가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했을 때 퀄리티 주식이라고 한번 강의한 적 있죠. 말씀드린 거가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버틸 수 있는 힘. 그래서 양질의 주식 퀄리티스라 했는데 그때도 마스터카드 비자가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네. 지금은 시장이 어렵지만 결국은 소비는 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비자를 갖고도 얘기하는 거 이번에 올림픽 연기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올림픽 연기되면 어디 가겠습니까? 내년 때 하면 소비사 또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대부분이 많이 떨어진 것들 물론 여기에는 뭐 확진자 수에 좀 피크를 치고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했지만 그거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들의 대표적인 주식 약간 어이없이 떨어진 거죠. 비자 마스터. 퀄리티 주식이거든요. 안전하고 현금 보유 많고 이게 아시다시피 절대로 대출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주간 18% 들어간 첫 번째 베스트 종목으로 저희가 선정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그동안 하락했었던 뭐 모멘텀이 사실 이렇다 할 게 없지만 많이 하락했었던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순환매 관점으로 오늘 오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이번 주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런 관점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번에 많이 떨어졌고 예, 그거는 이제 금리가 있겠고요. 첫 번째 금리 문제 당연히 뭐 악영향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2008년의 기억이죠. 2008년에 미국의 주요 IB가 3개가 날아갔거든요. 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아시다시피 이제 CB 같은 걸 해갖고 워렌 버핏이 그 틈을 이용해서 대주주의 지분까지 많이 차지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리먼 사태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개인들이 뱅크럽시하고 도산되다 보니까 은행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2008년 사태와 지금과 많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연준이 나서고 있죠. 연준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는 해체 그 아주 그 불량한 채권 있지 않습니까? 네, 산다고 네 그것까지 사고 거기다가 이번에 더 깜짝 놀란 거가 CLO라는 걸 이번에 사기 했습니다. CLO라는 거가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또 증서로 만든 거거든요. 복잡하게 꼬고 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사주기 했거든요. 예전에 한번 네. 굉장히 문제가 터졌을 때가 그런 부동산 관련한 자금이 좀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2008년 사태의 주범이었는데요. 이번에 아예 적극적으로 모든 걸 다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정부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그것은 이제 정부의 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들이 효과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럼 결국 그 영향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인데 사실 모든 나라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별로 안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CLO 같은 거 사고 예를 들어 부실한 채권 다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결국은 은행을 망하지 않겠다는 거고 은행이 스스로 나서서 2개월치 아니면 6개월치 모기지 같은 거 안 받겠다 해주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거 사회적 운동이 있지만 별로 안 하지만 미국에서 스스로들이 건물주가 임대주가요. 임대료 한 2개월 3개월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나서는 거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나서서 서로 생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게 작년 그 과거 10년 전 금융위기와 지금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결국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많이 떨어진 거죠. 모든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사실 유가 간밤에 체크해 보신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네, 저도 보다가 잤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ETN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위험하게 지금 여기서 관련해서 거래하는 데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고 지금 네네. 미국에서도 관련된 종목 엑스모빌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감산 합의 관련해서 내용을 두고서 약간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도 오르고 주가도 올랐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천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가 됐다. 내가 멕시코에서 거부했다는 얘기 등등 나오는데요. 천만 배럴 갖고 효과가 없다는 건 다들 아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한 2천만 배럴 정도 했어야지 수급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것도 약간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 외에는 경제활동은 안 합니다. 경제활동 안 한다는 건 당연히 비행기, 배 안 다니죠. 물론 비행기 다니긴 다니지만 화물기 좀 다니고 그쵸.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우리나라나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에 자동차가 다니면 잡아가는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달러 갔더라도 할 말이 없고 15달러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분히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거죠. 2천만 배럴까지 가야 되는데 천만 배럴도 어려우니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워낙 수직 낙하했거든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네. 다만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 주가가 많이 반대한 거죠. 그래서 17%까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세 번째로 이번 주에 베스트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아니, 가장 많이 교수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주문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유가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워낙에 그 전에 이제 하락하기 전에는 뭐 WTI 유가 기준에서 50달러, 60달러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진짜 과거에는 뭐 100불 넘는다 뭐 이랬던 시절도 몇 년 전에 있었고요. 근데 지금 20달러 수준은 사실 올라도 싼 거잖아요. 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이제 지나가면 정상화가 되면 50-60달러 갈 수 있나요? 뭐 정상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 가겠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화 장호수 본부장이 똑같은 말씀을 5년째 드린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답을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뉴스에 나오는 건데요. 3배짜리를 또 갑니다. 그렇죠. 3배짜리가 업하면 U로 시작하는 걸 사고요. 좀 떨어진다면 3배짜리 아래로 가거든요. D로 시작하는 거 하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저희 정답입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 할 짓이 못 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유가가 여기 있겠어. 다시 회복되고 수요 있어지면 다시 50-60달러 가겠지. 이 생각하셔서 더 장기적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더 악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관련해서 이 상품의 동향에 대해서는 특히나 유가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전략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주 동안의 베스트워스 기업 6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